안녕하세요. 아롬입니다. 오늘은 음영이 들어간 육면체를 그려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리는 육면체는 소실점 두 개의 이소점 육면체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점을 찍고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연습을 하지만 그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점을 찍지 않고 그럴듯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특성이 뭐냐? 물체가 소실되는 방향으로 점점 물체가 작아지게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앞으로 차차 익숙해지게 계속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육면체에서 왼쪽에 위쪽에서 빛이 오는 방향을 상상을 하면서 음영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면이 제일 어둡고 왼쪽 면이 두 번째, 빛을 받는 윗면이 가장 밝게 이렇게 세 개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면이 모두 다 동일한 색상은 아닙니다. 면 하나 안에서도 음영이 달라지는데요. 자, 바닥에 지금 닿는 부분을 그리는 그 선이 가장 진한 이렇게 그려지게 된 이유는요. 바닥에 물체가 밀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붙어 보이게 되겠죠. 제가 바닥에 닿는 부분을 선을 진하게 긋지 않고 옆에 모서리 제일 오른쪽이나 제일 왼쪽을 진하게 그었다면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자가 보였을 겁니다. 자, 저는 빛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지게 그림을 그렸고요. 오른쪽에 어두운 면을 보면 어두운 면 중에서도 제일 앞으로 튀어나온 저에게 가장 가까운 부분을 진하게 그린 것이 보입니다. 중간면인 왼쪽 면 같은 경우에도요, 저에게 가장 가까운 부분이 중간 밝기 중에 가장 밝고, 저에게서 멀어지는 부분이 점점 음영이 살짝 어두워지게 그렇게 표현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둡고, 밝은 면은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밝게, 그래서 두 개의 대비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게 그렇게 음영을 넣었습니다. 자, 1소점으로 간단하게 육면체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내 눈높이에 소실점을 그리고 내 눈보다 아래 위치한 육면체를 그려줍니다. 저번 시간에 그렸던 육면체인데요. 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 눈보다 아래 위치했기 때문에 윗면이 보이고 오른쪽 옆면이 보이게 그렸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점선으로 표시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리로 된 어항이나 아크릴 상자라고 한다면 저 점선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왼쪽에서 빛이 온다라고 가정하면 오른쪽 면이 가장 어둡고 앞면에 해당하는 곳이 두 번째, 윗면은 밝은 면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그렸던 이소점의 소실점의 육면체와 비슷한 음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음영 있는 거 그려보시고요. 잘안 된다거나 뭐 그런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질문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실점이 있을 때 물체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왼쪽에 그린 육면체와 뭐가 달라질까요? 왼쪽에 위치한 육면체는요, 앞면, 오른쪽의 옆면, 윗면이 보였다면, 지금 현재 오른쪽에 위치한 거는 앞면, 왼쪽의 옆면,
윗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의 옆면을 그릴 것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이소점 육면체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내 눈높이에 수평으로 사라지는 소실점을 두 개를 그려줍니다. 내가 그릴 물체의 높이를 수직으로 정하고 나서요. 그 수직의 꼭지점이 두 개의 소실점으로 사라지게 모두 다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나서 제가 얼마만큼의 폭의 물건을 그릴지 그 폭을 수직으로 정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직의 꼭지점도 양쪽의 소실점으로 사라지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 그렸던 이소점, 물체가 사라지는 소실점이 두 개인 이소점의 육면체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소점의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존재하지 않고 두 개의 옆면과 윗면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옆면을 양쪽의 옆면을 다 강조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모서리를 강조해야 되는 경우 이소점으로 구도를 잡아주시면 좋은 구도가 될 것입니다. 이소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맨 위에서 그린 거와 같이 왼쪽에서 빛이 오는 똑같은 음영을 지금 쑥쑥쑥쑥 음영을 넣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소실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육면체 위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얘가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저만의 다양한 그림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은 사랑입니다.